무언가 열심히 공부 중인 오늘의 대박 주인장 허동현 씨. 대박을 위해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집에서 외식을 하라고요? 무슨 오늘의 아니에요? 대박 왠지 기대가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끊임없는 연구 끝에 대박을 만들어냈다. 물만 보면 끝이 나니 점점 라면인가? 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늘의 대박집. 해물탕 집 맞나요? 네, 저희 해물탕 집 안 갔죠. 저희는 간편식으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간편식이요? 네. 이름하여 간편식 되겠습니다. 대체 얼마나 간편하다는 건지 한번 끓여볼게요. 일단 채소부터 그리고 각종 해산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장탕 길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양념장까지 넣어줍니다. 양념장이 좀 다 넣으시고 물만으로도 충분히 해물탕 맛을 집에서 즐기실 수 있어요. 짜잔, 순식간에 해물탕 완성. 우와, 이 먹음직스러운 해산물 가득한 곳 보이십니까? 해물탕으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타자, 실한 살코기와 알이 가득한 대구 알탕입니다. 추운 날에 딱이죠. 그리고 손질 없이 바로 구워서 바로 먹는 이거, 고소함이 담긴 당근적 가자미 고이. 마지막 이 구역 3대 장인 해물장까지. 해산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해산물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해온 해산물 연구가 허동현 조인장. 해산물은 좋아하시는데 간편하게 집에서 즐기지는 못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간편하게 개발했고요. 첫 번째 대박 포인트, 물만 부으세요. 누구나 해물탕 요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이제 가족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맛본 해물탕 맛에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이? 네. 아, 해물탕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무작정 해물탕을 만들기 시작한 조인장.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선 많은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조개. 최적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 굉장히 선택한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해물탕의 깊은 맛을 좌우하는 조개들. 그 조합과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선도와 청결도 관리는 필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조개만 많은 건 아닌데요. 가리비부터 시작해서 탈의 고등 동죽 백합홍합 석화 전복 새우 개기리 아이고 알톳 오만둥이 주꾸미까지 아이고 숨차다 숨차. 조개뿐 아니라 다양한 제철 해산물이 들어가는 주인장의 해물탕. 그 종류만 무려 14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부으면 되죠. 해산물이 하루가 지나도 조개는 온도대가 맞으면 그 다음날까지 살아가고요. 웬만하면 생물로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물탕의 맛을 통달해만한 조개. 고객들에게 싱싱한 상태에서 최고의 국물 맛을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신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